있구요? 그림자 일단 놔뒀어요. 안 죽어요. 와 수준 진짜 경기. 어? 전멸! 탑에선 베일 솔킬. 아 누워있는 거 보세요 베일. 네. 베인이 방금 시체가 다리 살짝 흔든 거 보셨어요? 팔을 떨렸죠. 네, 팔을 떨리던데 아까 보니까. 사랑의 추적자 베인이죠. 네. 큐피트인가요? 자 이거 커버 또 와야죠. 전멸. 커버 좋고요. 이런 커버가 되면 자르반보다 사이온이 이득이죠. 그렇죠. 사이온과 자르반의 어떤 그 정글러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서로 모습이 보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하죠 다른 라인이. 특히 탑 라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라인 괜찮은데요? 탑, 미드, 봇? 다 좋아요? 네 미드는 좀 비슷한데 그 외에는 뭐 앞도하고 있습니다. 자르반 옵니다. 속방 받았어요. 붙였어! 크레센도! 와 정조준까지! 두 번 떴어요 자이라가 또 탈진 때문에 아 평타 잡혔어요. 근데 이건 잡혔어요. 두 번 떴기 때문에 어? 오! 오! 아무도 아, 지금 평타가 안 들어가지 않나요? 판정이? 아 모르겠어요. 지금 마지막에 평타가 피가 안 달았어요. 미드 쪽도 어 그만 오 킬 주고 아 뭐 다이브 쟤들도 이 와중에 이 체력으로 와 죽어서 평타가 모션만 발동되고 판정이 안 떴어요. 좋습니다. 와 사이언 궁 안 찍고 이번에도 QW만 찍네요. 그냥 2도 안 찍고 네. 탑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납니다. 네. 베인을 했는데 초반에 CS를 벌리지 못하고 압박을 못 넣으면 사실 탑 베인이 할 게 없죠. 아까 1렙 때 그 딜드안이 네. 치명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그 창 던질 때 그 뒷전멸이 아니라 창을 피할 생각을 했었어야 돼 애초에. 아이고 아파요. 자르반 옵니다. 거기다가 니달리가 템피가 너무 센스가 있는 게 그냥 방템을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네. 일견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베인이 때려봤자. 자 사이언하고 만나러 오는 거죠 지금. 자 와드가 돼 있어요. 와드는 돼 있어요. 서로 맞죠? 안 갑니다. 지금 사이언의 루트도 되게 좋아요. 자르반이 갈범직한 가범직한. 그러니까 역갱까지 수준은 아닌데. 그렇죠. 같이 계속 만나고 있어요. 어? 어? 이건 예상 못할 것 같아요. 자 7월 7일 7석 어? 이거 지금 타오피가 애매하거든요. 타오피 애매하거든요. 들어가죠. 선고 점화 미리 걸어놓고 이거 맞으면 죽어요. 들어갔어요. 들어 아 구른다. 응시 그냥 솔킬인가요? 솔킬 어 응시로 마무리. 응시로 마무리. 자르바 왔지만 느렸어요. 이건 뭐 이건 네. 못 잡아요. 어, 그리고, 다이아옵니다. 아니 방금 니달리가 그렇게 맞았거든요. 피 보세요. 어? 어? 봤어요. 어? 봤어요. 와드로 봤어요. 사이언 뭐 사이언? 사이언 뭐 근데 제드 어? 제드 왔어요. 자 타겟팅 싸움이에요. 타겟팅 싸움이에요. 실드 아 다이애나 오자마자 전사. 자 사이언 잘 버텼어요. 자르반 네. 그러면서 포탑 정리. 사이언 자르반 1대1에서 버텼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사이언이 저렇게 공템을 가고 자르반이 탱템을 가도 사이언이 기본적으로 실드가 두껍기 때문에 네 딜이 안 박혀요. 바텀은 그들만의 싸움. CS는 케이틀린이 많지만 어쨌든 이즈런 킬이 있고요. 어 장인어른 3승 가나요? 어? 그냥 3승 가나 이렇게 쉽게? 근래 3승이 없었거든요. 3승이 그리고 원래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랭겜을 해도 3승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이아 1에 80몇 점이었는데 3연승한 거예요. 지금 90점대예요 이번에 이기면. 네 지금 90점대예요 이미. 맞네. 챌린저 찍어. 챌린저 앞에 근데 세워놓은 거예요. 100점에 갑니다. 바텀 와드 없어요. 아 근데 이지 피가 소나 피가 근데 이거 가서 커버만 해도 제드까지 오기 때문에 맞았어요. 탈진 걸어 맞자 응시쿨 오죠. 어 왜 앞으로 이지리얼이 비저 이동을. 아 이건 좀 무리했어. 응시쿨 왔어요. 네. 잡았죠? 막타 안주 안주 아이 센스 있게 진짜 지금 10킬 미션이 코앞이 있는데 아 이럴 때 또 킬을 양보하네요. 양보했다기보다 스킬 쿨이어가지고 아 그래도 평타로 때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약간 양보한 거 제가 보니까 아 양보했어요. 여기가 킬을 먹으면 제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킬은 줘야죠. 그렇죠. 아 탑은 끝났고요. 미드는 파괴되네요. 어 응시 맞으면 아 거리가 어? 어? 이거 뭐하나요 다이애나?
반대로 가서 아니 아 자르반이 오고 있었네요. 하지만 니다리가 창조 창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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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힐 거리 힐 거리 안 주네요 거리. 아 힐 주려고 그 뒤에서 지금 계속 재고 있는데 자르반 이건 몰랐지 이건 몰랐지. 큐 안 맞았고 하지만 우와 삽니까 이거 삽니까? 살았어. 야다. 어 오늘 니달리 플레이 기가 막힌데요? 니달리 좋은데요? 니달리도 잘하고 내려온 타이밍 기가 막혔고 좋았어요. 이건 이거 반대로 말하면 베인의 어떤 그 라인전에서 패배가 네 저 흘러내리고 뭐 아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흘러내린다보다 증기가 그 되게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 증기가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만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도 좀 담아져 있고요. 아, 그렇죠. 성구 미니언 밀었어요. 근데 미니언 이렇게 피가 안 달아요. 니달리가 피가 안 답니다. 왜냐면 니달리 방템이거든요. 700갑옷 있거든요. 아. 그러면서 바텀 기동력의 장갑 완성. 모렐로 나왔어요. 쿨감이죠? 네. 압박하고 있는데 네? KT는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CS나 이런 걸 봐도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유일하게 봇이 약간 유리한데 아 이거 코프타 밀리겠네요. 이번 네. 타이밍에 정조군이라도 쓰지 않으면 어? 지금 그나마 이제 퍼플팀은 봇이 약간 유리한데 탑 미드 정글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어 근데 신기한 거 글로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3천 어 3천밖에 안 나지 왜? 네네네 왜? 이렇게 망하고 베인이 망.. 왜 참.. 와이 일단 봅니다 이거 드래곤 가자는 판단 갑니다 드래곤. 왜냐면 이거 니달리까지 왔기 때문에 포탑 차이도 있네요. 두 개 한 개. 네. 보.. 보 지금 자이라 피가.. 어 걔들도 죽죠 그냥 죽죠 이거. 아 이거 죽어요. 궁 쓰면 그냥 죽어요. 네. 아 이런 자연스럽게 용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사이언 뒤에서 오고 있었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면 어시 없다죠. 아 이거 타워 밀고 용 뭐 용 먹고 그래도 되고 그런 동안에 미드 아 니달리 커버해주고 커버하고 탑으로 바로 가서 또 커버 치고 네 커버 좋아요. 아 이게 기동력이 좋으니까 아 앞비전 어? 전멸 맞전멸 소나의 전멸과 다이나 전멸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죠. 탑도 괴롭히러 가나요? 와 못 도망가 못 도망가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얼굴이 나와서 아 전장의 와 잘한다. 오 자르반도 응시 맞췄는데 터트리려고 들어갔는데 전멸 역으로 스킬쿨이 길거든요. 킬 욕심 에 아이 뭐 약간 무리했는데 뭐 게임에 뭐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뭐 장기 두는 할아버지가 뭐 정치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무리했죠. 이거는 잡히죠. 이것도 무리. 훈수두도 할아버지. 네. 제드. 제드가 문제죠. 아. 둘 중에 하나. 이건가요? 아휴. 제드가. 와 진짜 씨. 제드 뭐라는 거? 괜히 벤이 아니에요. 괜히 벤이 아니야 진짜. 제드가 잘 컸을 때 정말 무섭죠. 암 그야말로 닌자. 얘도 죽어요. 오늘 잘못 맞으면 둘이 싸우도 이길 것 같은데 제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드에서 AD 퓨어 딜이라 할 수 있는 뭐 제이스, 제드, 탈론, 빵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드가 단연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존기도 화려하고. 네. 미드 1차입니다. 글로벌 골드가 4000까지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네. 사이언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생각보다 안 벌어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이언이 되게 하는 거 없어 보이죠? 3킬 4어시에요. 오. 잘했어요. 자르반보다 잘한 거죠? 자르반보다 잘했어요. 심지어 비주류인데. 사이언 정글로. 대포를 못 먹게 했지만 말이죠. 네. 예상으로 되게 잘했어요, 지금. 무난무난하고 되게 잘하고 있어요. 와, 사이언이 정글을 해도 궁을 안 찍네요, AP로 가니까, 예. 얼굴 맞으면 죽어요. 아 죽었어요. 예 응시 맞고 정화 의미 없죠. 빨리 풀어도 예. 의미 없어요. 핥혀버리네 얼굴을. 예 이러면 또 어시안 올라간 거예요. 어?
딱히 도와준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니, 도와줬죠. 응시. 스턴 한 번으로 정화를 뺐어요. 정화를 뺐어요. 와, 니달리 무빙 좋았다! 무빙만 좋았어요. 제드. 네. 그 사이에 탑은 인형 없어도. 사이언이 정리, 이거 인형, 워낙 빠르게 다 정리했어요. 아. 뻥. 오, 이거. 어, 자이라 물렸어요! 포탑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자이라. 그렇죠. 자이라 혼자 죽었죠. 아.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팀원들이. 뒤에 사이온. 응시 쿨 왔어요, 응시 쿨 왔어요! 쉴드. 왔어요, 쿨 다 왔어요, 다 왔어. 크레센도! 좋냐. 크레센 좋냐. 사이온 죽었지만 의미 있는 죽음이었고요. 어, 어디서 뭐가 날라온다? 힐 받고 뒤로 빠지네. 어? 쪼! 테마 니달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아 들어가기엔 좀 많네요. 그러니까 슬로우만 걸어준 거죠? 그렇죠. 얼건으로 병 넘고요. 야, 니달리 또 다시 한번 슬로우 걸어주려고 가죠? 오히려 베인을 물어요. 베인 물었어요. 우와! 잘 피했지만 자르바이 도망가 보면 그 사이에 캐틀리 왔지만 소나 마나 없고요. 니달리 마나 없고 체력 없고. 야! 제드 등장. 우와! 니달리. 니달리 방금 좋아요. 무빙이 좋아요. 저게 사람이 하는 무빙인가요? 아, 사이언 그 와중에 소렌 악마의 구속. 아, 소렌 나오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네, 3승했어요. 3승했고 세 경기 다 사이언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그 어마어마하다는 표현보다 그냥 컸어요. 예, 네, 어마어마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민망하고. 컸습니다. 컸어요. 자, 볼까요? 딜 한번 보죠. 아, 엄청났어요. 네, 정글 치고 사이언 저 정도 충분히 한 거예요. 아니, 자르바보다 높아요. 적에게 가한 스턴 개수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1인데. 아, 아니, 없네. 자르바에 비해서 잘 돌았어요. 그렇죠. 자르바, KT, 리라. 어. 아, 리라 상대로 지. 아, JT, 리라. 아, 잠깐만! 아, 아니 지금 리라였다고. 비주류 정글로. 아 그럼요. 자기 주포도 아닌데. 아 그럼요. KT 리라를 상대로. 아 그럼요. 정글이 안 눌렸어요. 상대 라이너랑 비슷해요. 아니 이게 지금 포장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리라가 갱을 올 타이밍마다 항상 사이온이 나타났어요. 있었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글의 실력 자체가 밀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맵 리딩 혹은 상대 동선 파악이 기가 막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딜량 1이에요. 네? 마법 피해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대단한. 네. 적적을 남기셨네요. 가간 마법 피해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 정도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잘했어요. 아니, 안정적으로. 잘했는데 되게 막 출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나는 거지. 중간에 그 사이온이 중간중간에 풀어준 거. 그렇죠. 꼭 키를 만들어야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키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걸 커버 쳐주는 거. 3승했어요. 네, 그냥 3승했어요. 2차례 실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페인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제가 제대로 잘 못했는데 많이. 아, 잘하셨어요. 잘해주네요. 아니 사이언 정글로 2상 네.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아유, 아, 상대가 막 다이아 20점 이러면 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리라였는데. 어, 그런데 지금 96점 되셨네요. 다이아. 네. 와. 1위 1위로 이 리그에서 1위예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아 공동 1위 셋이요. 아 레이든님 계시구나. 와. 레디다님하고 크레이지 마이팀 이렇게 세 분이 96점 1등. 벌써 같이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이디가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오, 밑에 막 레이노버 있고. 네. 이 경기 때는 뭐 어떤 채팅이 왔어요? 이 경기 때 되게 어떻게 보면 개싸움이었잖아요. 아 그거 뭐였지? 제가 그 바텀에서 다이브 치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아 그냥 욕 좀 먹었죠. 개싸움 열자 그랬죠. 근데. 아 그때 그 베인 컨담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 베인 가만히 있으면은 베인이 무난하게 크는 그림이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 1경기 때 투페를 상대로 진짜 압도적인 플레이 보여줬는데. 네. 원래 1렙 때 그냥 그렇게 푸시하시나요? 미드 선에서? 네, 계속 푸시해요. 아, 지금 많은 사이언 유저들이 선 Q에서 선 W로 바꿨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왜냐면 하다부터 저희 홀스 형도 응시부터 먼저 찍었거든요, 1렙 때. 무조건 포옹이에요. 보니까 그럼요. 포옹이 짱이에요, 짱 그냥. 짱이야. 미드에서 그냥 밀고 빠져. 네. 아. 거기다 상대가 포옹 키고 들어오면 자기가 1레벨 때 그 스킬을 찍을 거 아니에요, 공격 스킬을. 그걸 써도 안다니까 쓰질 않아요, 무서워서. 너무 잘해요.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뭐 일단 3승을 했는데 10킬은 못했네요. 그러게요. 이 경기는 좀 10킬 할 줄 알았는데. 무더가 할 줄 알았는데 15킬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베인 어그로 끊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베인 나보라고 스턴 넣어주고 이러느라 뭔가 막타를 재고 킬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상대가 잘 큰 베인을 어그로 끌어주느라. 아, 지금 혹시 부모님 아직도 옆에서 보고 계시나요? 어디 가셨네요. 잠시 가신 거예요?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럼? 그 핸드폰으로 보시는 것 같던데. 아, 이 방송을 이게 네. 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인드가 되게 젊으시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장인 나이가 18살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젊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40대. 40 안 되실 수도, 안 되실 수도 네. 있겠네요. 실은 부모님이 아직 40 되셨나요? 아니요. 거봐. 50 넘으셨는데. 아, 50 넘으셨어요? 아, 늦둥이. 아, 나는 40 안 됐다고 40 안 된 게 아니라 40을 훨씬 넘으셨나. 아니, 40 안 됐다고 하고 화지 누나가 빨리 결혼하면은 얘 근데 50이 넘으셨으면은 근데 핸드폰으로 아프리카를 보시면 되게 예. 네. 되게 젊게 사시네요? 아,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이게. 아니,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거 안 하고 못 하거든요. 저 부모님은 카톡도 못 하세요. 아, 못 하세요? 네. 근데 되게. 근데 부모님 그거 보시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하셨어요, 옆에서? 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계속 그 다른 쪽에 계셔가지고. 누나가 계속 말하던데. 아, 누나요? 네. 아, 누나가 말, 있으세요? 비하지 말라고. 아, 누나도 롤 해요? 네, 하긴 하더라고요. 누나가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대. 야, 이거는 일반적인 남매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아, 누나가 무슨 챌린저예요? 아이아이를 가르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매가 술 마실 때 야, 무리하지 말고 마셔. 이것도 아니고 게임하는데 놀하는데 무리하지 말고 다이아 1 90점한테 야, 무리하지 말라고. 거기서 CS만 그냥 커버 치고 다이브 치지 마. 이런 거예요. 누나는 어떻게 돼요, 티어가? 아, 누나는 모르겠어요. 그 정보를 못 봐가지고. 아, 신경을 안 쓰는구나, 서로. 30렙은 30렙인가요? 아마도 그럴걸요. 아, 누나는 나이 차이 되게 많이 나나요? 네. 누나 나이가 실례지만 24실 거예요. 저는 어때요? 24시면 6살 차밖에 안 나네요. 그럼 혹시 남매 두 분만 이제 형제 남매 관계시고? 네. 갑자기. 아, 되게 화목하네, 아들이. 아니, 이게. 그니까 아들, 네. 생각해. 아들이 게임하는 방송 출연하는데, 그거 어머니가 보고 있고, 누나가 옆에서 거들고 있고, 막 이런 게 저희 집안은 상상 안 되거든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 짱놈새끼 빨리 잘하고, 뒷봉수. 그거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집이 3층이면 컴퓨터 던져요. 에이. 저희 집은 그래요, 진짜. 아, 그래요? 예. 네. 저 어머니는 빨리 자라고. 밤마다 잠 안 자니까, 낮에 맨날 자고 있는 식기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나이가 31인데. 야, 화목하네요. 네. 되게 개방적이고. 아무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 이참에 사이온 픽률이 1%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사이온 픽률이 1% 늘어났으면 좋겠다. 분명히 늘어날 것 같아요. 오늘 혹시 뭐 친구들한테 방송 나온다고 많이 얘기는 했어요? 네.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늦어가지고 불려나 모르겠네요. 아이, 이 시간 되면 뭐 지금 방학인 고2면은 네, 무조건 깨이는 시간이죠. 지금 랭킹 돌릴 시간이네. 무조건 랭킹 한 시간이죠. 무조건 랭킹 한 네. 시간이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제 뭐 몇 명은 다이아 좀 올라올 것 같으니까 많이 좀 게임 해보자고 같이. 와, 그 친구들도 수준이 높다. 젊은 친구들. 아니, 왜냐면 그래도 고등학교라고 해도 막 친구 중에 다이아 한두 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네, 친구들이. 잘하네요.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니, 생각, 싸이온만 해서 다이아 96점을 찍은 게 말이 돼요? 우리 장인들이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주류 챔프 하면은 그냥 찍겠네. 그렇지. 근데 그게 또 아니다. 그것도 아니야. 자기한테 맞는 챔프를 한 거야. 그냥. 이걸 하던 저걸 하던. 아니, 싸이어 1,600회판을 해서 다이아의 96점이 말이 되냐고. 아무튼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네, 앞으로도 챌린저도 가시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뭐 프로게이머 제의도 받으시고 네. 네네뷰도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결승해서 다음 시즌 한번 출전하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가봐야겠네요. 네. 나가봐야죠 이제. 아, 나오셔야죠. 공식 질문 한마디. 심페이님에게 싸이온이란 뭔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좀 같이 와 있던 거?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같이 와 있던 거. 우리가 이 다음에 질문을 하면 다 똑같은 답이 있었거든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방금 네. 물어보시던데. 싸이온과 같은 여자친구. 그렇죠. 항상 만나시고 항상 예. 그럼요. 부럽진 않네요. 네. 싸이온과 같은 여자친구. 눈만 마주쳐도 눈 깔아야 되는 그런 여자친구 만나시길. 응시하면 포옹이거든요, 바로. 아, 바로 포옹이지. 응시 포옹. 그리고 아이 그만 정말을 걸어서 에이, 그만하세요. 불타오르면서 아이 그만하세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네. 출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흐뭇한. 아름다운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러운 좀 그 집안이에요. 아, 그렇죠. 부모님이 뒤에서 보고 계시고 누나가 옆에서 그냥 뭐라고 하고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라는 단어가 이게 진짜 우리 공감 안 되지 않아요? 전 누나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계셔서 아실 거예요. 남매 뭐 예를 들면 형이 그런 말 해요? 게임할 때 무리하지 마라. 저 따로 살아서. 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서로 컴퓨터 할 때는 전 TV 보고 네. 형이 TV 보면 난 컴퓨터 하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형을 본 게 한 6년 전. 저요? 네. 아니요. 일주일 전에 봤는데. 아, 일주일 전에? 저희 화목합니다. 네. 조카 좋아하시잖아요. 아, 조카. 아, 조카 너무 귀엽죠? 우리 조카 완전 귀엽죠? 아, 사진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조카 두 명. 선우, 준우 아주 그냥. 선우, 준우예요? 이름도? 그럼. 아, 삼촌 닮아서 귀여움이 터지죠, 그냥. 저를 닮아서. 자, 아,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원해주고 있는 모주룩 사이트도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또 할인되는 어떤 아이템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는 장인들과 네. 또 장인어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후!